이게 꽃눈이 좋으니까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죠. 10월 달에. 예. 이게 수확 끝나고 나무가 휴문기 들어가기 전에. 예, 예. 들어가기 한 15일 전 이렇게 봐서 내가 이제 잎이 있을 때 그때. 예. 그때 내가 한번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겨울에도 빨아먹어요. 지가 완전 휴면기가 아니잖아요. 예, 예.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죽어지더라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걸 느껴요. 지금 이게 아마 8년 9년 됐으면 진짜 나무가 오래된 건데 그래도 수영이 네.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여기서 600평인데 여기서 3천만 원 4천만 원 우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다들 놀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직거래도 아니에요. 근데 직거래도 아니고 그냥 전부 다를 넘기는 건데 공판장에 내는 건데도 예. 제가 하면 진짜 10만원 10kg에 10만원 15만원 뭐 5kg 나면 5kg짜리 가면은 5만 몇천원 대리 나와요. 이게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해야죠. 예. 아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도당지를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두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잘랐잖아요. 예, 예. 새로 손이 이제 받았잖아. 아, 여기에 요걸 갖고 이제 새로 이렇게 누웠잖아요. 예, 예, 처음부터 예. 완전히 눕히면 안 돼요. 예, 예. 수세가 약해지니까. 예, 요거를 약간 세워놨다가 약간 했다가 이게 열매가 달리면 살살 쳐져요. 예, 예.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쳐질 거예요. 아리수 나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썸머킹도 그래요. 썸머킹도 그렇고. 아니, 그럼 지금 후지는 이렇게 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후지도 그렇죠? 있네요. 똑같아. 아니, 그럼 이렇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한 이 정도 되면은 저 수평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수평으로 하면 너무 힘든 게. 예. 수평으로 나면은 이렇게 되면 눈이 여기서부터 터요. 예, 예, 안에부터. 예, 안에부터 터. 근데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나면 여우에만 튀고 예. 이렇게 나면 한 중간 다 터져. 예, 한 여섯부터 골고루 틀 거예요. 이렇게 틀게요. 그러면 체력이 여기는 약해. 예. 여기는 세져요. 예예. 그런데 너무 체력이 세면은 열매가 안 열려. 안 열리고. 네. 그런 정도 약하게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이제 계속 받지 말고 30cm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커트도 단축을 시켜줘야 돼요. 단축을 시켜줘야만 여기가 이제 썸머킹은 틀려요. 썸머킹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럼 색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거는 색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요 정도 나면 단축시켜주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결과지가 생겨요, 또. 결과지가. 양쪽으로 또 30cm 나오면 3개 정도 결과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이게 한 요 정도 나오면 네. 이거를 그 뭐야, 이 클립을 가지고 수평으로 그냥 잡아주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저는 이걸 해보니까 요 정도가 약간 세워서 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이거를 작년에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꼭 이걸 한다고 다 완전 수평이 안 돼. 수평이 안 돼. 요 정도 제가 해보니까 요 정도 선이 딱 맞아. 아, 그 약간 그러니까 좀 네. 수세가 좀 강할 수 있도록 정도. 네, 약간 수세가 강해야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집 보면은 이게. 약한 거 하면 예, 예. 많지. 예. 막 이빨 붙어 있잖아. 예, 이런 게 약하잖아. 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엄청 커요. 엄청 커. 여기는 제가 볼 때 햇빛이 또 좋으니까 여기는 예. 포지션이 해도 잘 받고. 예, 그러니까 예. 포지션이 여기는. 그 여기는 이게 이런 나무는 특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예. 예. 조금 더 주고. 아, 뭐 좀. 예예. 예. 조금 더 약하면 약한 대로 신경을 또 더 써서. 예예. 가가지고. 예예예. 예. 이래도 막 하는 게 아니고 예예. 약하더라고요. 예.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조금 더. 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 이 정도 공간이 없잖아요. 예예예. 이것도 공간이 없대. 근데 이건 공간이 없는데 이것 나무도 약해서 예. 이건 아상을 안 넣었어요. 예예예. 예. 이건 언제 넣느냐? 5월 달에. 5월 달에. 예. 예. 5월 달에 넣으면 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 도장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손을 이 도장지요? 예예. 여기 없기 때문에 받아놓는 거죠. 아, 그렇게. 예, 받아놓는 거죠. 요건 이 클립이 있으면은 이 클립을 잡아주면 딱 좋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게 꽃이 안 돼요. 예. 열매 되더라도 조만하게 해가지고 뺀질이가 돼버려요. 뺀질이가. 예. 그건 이제 내년 그 결과지로 만들어야 된다. 내년 결과지로 만든다. 이렇게 해다가 어느 정도 하면 5월 달에 잘라가고 5월 때 이 끝을 딱 찔러주면 돼요. 이렇게 손톱으로 딱 찔러주면 이런 데서 눈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지가 나와. 그럼 지금 여기도 지금 전지를 한 번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몇 번 하시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밑에는 했어요. 손 그러니까 아니 몇 번을 지금 밑에는 또 밑에들 하고 또 위는 또 예, 위대로 또 하고 예. 다 다시 또 하고. 예, 사다리 타기가 힘들어. 예. 아무래도 다리도 현창고. 그러니까 또 한 번 하고 또 손 보고 다시 또 또 또 예. 또 세는 제대로 올 때 기계 타고 또 하고. 하면서 이제 예, 한 번 또 하고 밑에 한 번 잘못됐는데 한번 잘라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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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무리지면 이제 예, 끝나는 예, 예. 거죠. 끝나고. 이제 이제 꽃피기 전에 예, 예. 이제 꽃피기 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나도 전지해가면서 하는데 이거 보면 쌍눈이 나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런 건 눈 예. 눈 정리 예. 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하나씩 이제 떼내고 제대로 된 것만 놔두고. 예,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놈들은 떼내고. 예, 이렇게 떼주면서 예. 가지를 매달아주고. 예예. 예. 또 이제 나무를 정리, 이렇게 예, 한 번씩 또 해주고. 나무를 매달아주면 예, 예, 돼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 정리하면 하여튼 뭐.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금방 말씀대로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사실 드물어. 이렇게 사실. 성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네. 계속 손 대니까 돈 되지 뭐. 네. 손을 대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사방에서 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네. 저 색이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거 봐도 네, 네, 색이 네, 잘 오잖아요. 네, 네, 네. 색도 맑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받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농사를 제대로 하니까 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거꾸로. 네.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제대로 하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내 예. 값을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 그냥 무조건 돈을 쫓아가다 보면. 예, 예. 그 말씀이 맞아. 그리고 제가 늘상 이래 빼면 네. 어떤 일을 하셔도 제대로 하시니까 이것도 뭐 그 제대로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지 뭐. 뭐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결과지가 예. 이제 다 맞춰 나오잖아요. 예.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런 예시. 저것도 예. 저기 보시면 그루치기를 길게, 예, 예. 길게 놔뒀잖아요. 예, 예, 예. 굵은 가지는 잘 안 나와서 예, 예, 예. 더 길게 놨는데. 아, 그, 그렇죠. 이제 가는 가지는 예, 예, 예. 조금 저보다 예, 짧게 줘도 예, 예, 잘 나와요. 예, 예. 아, 저 예. 좀 마감 처리를 그래서 이제 아래수 같은 경우 좀 길게 좀 길게, 놔둬. 예, 예. 길게 놔둬야지 그루치기를 예. 나온다. 이제 길까지 예, 나올 때는 이거를 여급하들락 하면은 이 정도 잘라야 돼. 예, 예, 예. 써먹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엠버킹도 좀 예, 길게 놔두고 길게 놔두면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예. 터기로 해서 나온다 예. 이렇게. 다음 이제 특히 예, M9이니까 예예 예. 더 좀 길게 놔둬야 예,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가지들이 쭉, 붙어 있죠. 예, 쭉 그냥 쭉 올라와 있고 올라가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이걸 처음에 심을 때 예, 예. 1m 정도 남기고 다 잘랐어요. 아, 아, 싹 다. 예, 다 예, 예, 여기까지들을 다 친단 얘기예요. 여기까지 다 치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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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예. 절단했어요. 아. 위에서 절단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렇게 커 나오면서 예, 예, 예. 이래 커 나오면서 예, 예, 예. 옆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예, 가지 예. 나오면 이 엄마 가지보다 굵게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걸 잘라야 돼요. 예, 무조건. 무조건 잘라놔야 돼요. 예, 새로운 가지를 받아라.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예, 예. 상단부에서 30cm 예, 예. 밑에는 다 잘라줘야 돼요. 예, 예, 예. 이것도 잘랐잖아요. 예, 예, 예. 이것도 잘랐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잘라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서 위에도 크고 옆에 가지가 예, 나와요. 예, 예, 예.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옆에서 엄마 몸통에서 예. 바로 받으면 안 돼요. 아, 그 열매를? 네. 예. 가능한 한 받지 마세요. 예, 예. 물론 한두 개는 받을 수 있지만은 예, 예, 예. 옆에 예, 예. 이렇게 아들 가지를 예, 예. 만들 때에는 예. 만들 때에는 열매를 떼줘야 돼요. 아, 그래야 이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더 자라지. 예. 아니면 열매만 따먹고 나무가 안 돼. 그렇죠. 안 나오지 가지가.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잘랐잖아요. 예, 마감 처리 예, 했잖아요. 예, 예, 예. 이제 나중에 이걸 눕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잡아매야 돼. 이렇게 잡아매는 예, 역할을 예, 해야 돼요. 요거는 예, 예. 작년에 그 가지를 새로 받으신 거거든요. 예, 그죠? 나무를 쭉어가지고 예, 예, 잘라내고 옆에 예, 예, 이제 새로.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약해서 예. 이것도 힘이 없어요. 이거 해봐야 몇 년 못 빨아먹어. 그래도 그냥 피워놓는 것보다는 예, 피워놓는 것보다 예, 예, 예. 새로. 하여튼 뭐 그래도 왜냐면은 예, 예. 이제 저 위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예, 예. 이거 이제 병이 와가지고 잘라내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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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마감에 보면 옆에 예, 자꾸 눈이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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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감에 끝에 눈을 쫙 잘라요. 잘라면 더 안 커. 저 위를. 예, 마감에. 이렇게, 이게 예, 예, 그 끝이다. 예, 예. 예. 아, 여기는 열매. 예, 예, 이게 아, 끝이다. 이런. 이게 끝이다. 예, 예. 이게 끝이다 하면 끝에. 제일 끝에 눈만. 눈을 떼내요. 저 위에 저거를. 마감에, 예. 예. 제일 끝에 그를. 제일 끝에 그를 떼내면 더 안 커. 아, 위로. 예. 그럼 옆으로 가지가 나오겠죠. 네, 옆으로 나오죠. 예, 옆으로. 옆으로 많이 왜 옆으로 나오는 거는 예. 얘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 달아 먹어도 돼요. 옆으로는. 네, 그건 달아 먹어도 돼요.
그게 또 좋아. 예. 보니까 예. 이렇게 눈을 한 세 개 정도 뜨고 예. 좀 길게 길게 나던 거예요. 나무가 수대가 예. 약해서. 아니 그 아리수 같은 경우는 예. 그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봐봐요. 또 예. 길게 예. 나던 거예요. 그냥 후지는 짧게 잘라도 예. 그냥 맹아가 밑에 붙어 있는데 이놈들은 어떤 네. 이런 길게 길게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말씀.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가 예. 여기도 예. 있고 예. 이제 예. 결과지가 예. 여기 나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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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 정리를 예. 시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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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길게 나오면 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렇죠. 서로 예. 또 겹쳐지니까 서로 또 예. 간섭하니까 서로 싸워.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결과지.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위에는 자르르고 밑에 예, 예, 예. 위 밑에 자르륵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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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악 예, 위하고 배하고 예, 예, 자르륵 예, 예, 하는데 예, 예. 이게 너무나 없어요. 꼭 그것도 아니지 뭐 예. 상황 봐서 위에 예. 있어도 그것도 너무나 없어가지고 예, 여도 달고 여도 달고 뭐 너무 떼내버리면 예. 이게 또 수세 조절이 또 안 되죠. 안 될 예. 수도 있잖아. 예, 그렇죠. 차라리 뒀다가 나중에 이제 또 좀 떼내더라도 예.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네. 이런 너무 이런 그럴 때 그게 예. 또 그렇게 안 돼. 예, 예. 하다 보면 네. 그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를 눈 같은 경우도 네. 손으로 떼내면 이게 떨어지는데 네. 가위로 자르면 그 열매 같은 경우도 이게 남는 게 그게 왜 그래요? 아니 이게 아니요 예. 제가 얘기는 이게 손으로 떼는 거하고 네. 열매가 만약에 꽃이 다섯 개가 왔을 때 예. 그때 손으로 떼내면 흠집 없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가위로 잘라버리면 흠집이 있이 된다는 아, 가위로 자르면 끝이 주머니 남단 말이에요. 남든 남죠. 예, 예, 그게 왜 그래요? 글쎄 저는 모르게 나는 다 띄어 이렇게 아, 아니, 근데 손으로 그, 다, 그러니까 아니 손으로 떼는데 손으로 떼면 다 떨어져 나가고 꼭지 없이 나오는데 예. 예. 그거를 안으로 바짝 예, 잘라야지 뭐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러면은 아니 손으로 떼면 열매 같은 경우도 예. 흠집 없이 떨어지는데 예. 그걸 갖다가 가위로 손을 대버리면 예. 그게 가위 흠집이 남아서 꼭지가 있어갖고 열매를 이렇게 가위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얘기가 만약에 저희가 그 열매 그 꽃들 있잖아요, 그죠? 열매가 달렸을 때 꼬투리까지 없애려고 그러면 네, 그 살짝 잘라야지. 아니 뭐. 수정을 안 시키고 그걸 떼내면 꼭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네. 그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떼버리면 네. 열매가 다른 상태에서 떼버리면 그게 흠집이 남거든요, 그냥. 흠집이 남아요? 열매 다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뭔 얘기인지. 이제 우리 분재 했잖아요. 분재를 한 상태에서 그 열매가 온 것을 그냥 수정이 되기 전에 이걸 없애버리면 흔적이 안 남고 흔적이 안 남고 다 떨어져가 깨끗한데 네. 근데 그 열매를 온 놈을 갖다가 이렇게 털어내버리면 그게 흠집이 생긴다는 아, 거죠. 그래? 근데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 그때 왜냐면 다섯 개가 꽃이 왔을 때 네. 손으로 떼내버리면 그게 꼭지가 붙어있던 꼭지가 떨어져 나가서 사과한테 네. 해를 안 입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면 가위에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게 꼭지가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러면 그냥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가위를 예. 자를 때는 좀 예, 더 짧게 가위를 자를 때 열매 다섯 개가 열매가 예. 다 수정이 된 상태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안쪽으로 깊게 잘라줘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라내야 된다. 네, 가능한 깔끔하게. 왜냐면 이게 바람의 흔들을 치고 찔려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손으로 하면 그게 손으로 안 하면 우리가 이렇게 뛰는데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데 예, 예, 예. 깔끔하게.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 뭐 가위가 예. 아, 전지 가위가 또 새로 나온 거. 아니, 이렇게 꼬부라진 거. 아니요. 천지가위가 새롭게 예예 적과가위 새롭게 나온 적과가위가 있다고 합니다. 새를 남기고 예예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잘래요. 아, 그 한 개만 놔두고 야 머리 좋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요. 그러면 내가 이 가운데 걸 남기고 예, 싶어 예, 예.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남아요. 야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이래대도 네. 이 길게 때문에 이 꼭지가 그러잖아요. 근데 예. 내가 이제 여기를 박아줘 좀 길게 돼야지 이렇게. 예. 아, 야 진짜 그 개발 네. 잘 진짜 가위. 아 이거. 야 아주 이거 예, 예, 내가 이거 진짜 높습니다. 예. 쿠팡에서 구입하셨답니다. 적과 예. 가위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좋다. 예, 아 불안병이 오게 되면 이러면 꽃은 이렇게 약해. 약하네 아주. 아, 예, 불안병이 예, 예. 이렇게 나무를 이제 나무 예, 예. 표, 나무가 보면 표가 나는데 표가 나요? 표가 이렇게 나요. 이런 식으로. 예. 표가 나서 이제 이거 예, 꽃이 예. 표가 나. 자, 다르죠. 꽃이 완전히 다르지 뭐. 예. 이렇게 보면 예. 이건 꽃이 이것도 꽃이 약해요. 약한 거예요. 예, 이것도 약해. 예. 요것이 이렇게 이제 예, 이것도 약해. 예.